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윙의 처음 시작인 백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백스윙이 세우는, 라켓이 올라가 있는 이 백스윙의 장점은 몸통 회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백스윙에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테이크백이 부족한 거예요. 테이크백이. 아니면 테이크백을 해도 뭔가가 당겨져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있다가 뭔가가 시작되면서의 어떤 우리가 뭐 당김이었던 게 당겨야지만이 탁 놓으면은 공을 탁 칠 수 있거든요. 테니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공을 보내는데 먼저 뒤로 당기는 테이크백에서의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을 할 때에 라켓을 세우는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근육이 당겨졌다는 느낌이 들고 바로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 반작용으로 볼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켓을 세우는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움상에서 세웠잖아요. 세우면 그대로 바로 와요. 가야 어프 쭉 나가는 거예요. 자, 공이 오면은 뒤로 당겨요.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자, 뒤로 당길 때에 여러분들 더 이 느낌을 더 뒤로 내가 당겼을 때 느낌을 들 때에 테이크백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더 이렇게 라켓 면이 바닥을 향할 정도로 이렇게 한번 당겨주세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당기면 더 많이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잘 당겼죠? 잘 당겼는데 여기서 멈추는 시간이 하나, 둘, 셋 지나뿐이면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우리의 근육의 탄성 에너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로 당겨지면은 바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리듬을 타셔야 돼요. 리듬을. 자, 테이크백하고 리듬. 그런데서 이렇게 루프 스윙을 하잖아요. 루프 스윙을 하면서 이러거든요. 왜 이런 스윙을 할까요? 중력을 이용해, 위치, 운동 에너지. 그죠?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하지 말고, 뒤로 당길 때에 리듬을 타면서 바로 나가시라고. 그 다음에 뒤로 당기면서, 당기면서 나가면서 바로 스윙. 힘들었던 부분들을 한번 연습을 하시고 코트에서 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부딪혀 보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양쪽 백핸드를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